제 생각에는 전공자라면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를 모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후기가 나와 있는데 그 후기를 보면서 어떻게 제 이야기를 잘 녹여낼 수 있을까? 어떤 생각으로 이 개발에 임하는지를 좀 잘 담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 안녕하세요. 저희는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 14기 연수생 나영, 이정현, 저인차입니다. 저는 정보통신공학과를 전공하고 있고 현재 백엔드 개발자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저도 다영님처럼 정보통신공학과를 전공하고 있고 소마 활동하기 위해서 1년 동안 휴학하고 소마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자공학과 2학년 재학 중이었다가 지금은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 올인하기 위해서 중도 휴학을 했고요. 지금 그래서 매일같이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다영님은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를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저는 아무래도 전공자다 보니까 주변에 동기들이 대외 활동을 많이 알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자연스럽게 알게 됐지 않았나. 저도 다영님처럼 자연스럽게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를 알게 되었는데요. 제 생각에는 전공자라면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를 모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다영님과 비슷하게 선배님들이 해주는 말도 듣고 공부하다가 모르는 게 있을 때 개발 블로그를 찾아봤는데 개발 블로그에서도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 관련된 글들을 많이 보면서 이런 활동이 있구나 하고 알게 됐던 것 같아요. 혹시 정현님은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 지원 동기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앞에서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를 새내기 때부터 알고 있다고 했지만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는 대단한 사람들만 보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까지 지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올해 졸업을 앞두고 아 이대로 졸업하긴 좀 그런데 나도 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개발에만 미쳐보는 경험을 한번 해보고 싶다 라고 생각하고 소마에 지원했고 운 좋게 붙어서 지금 소마 하고 있습니다. 개발자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대외 활동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대외 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중에 가장 괜찮은 게 어떤가 라고 했을 때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를 꼭 와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라는 과정을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지원 자격이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면서 한 2년 동안은 조금 재워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도 정현님이랑 동일하게 4학년 1학기를 재학 중이기 때문에 저도 이번에 각 잡고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를 공부를 해봐야겠다 라고 작년 12월에 다짐을 했어요. 코딩 테스트 문제를 하루에 하나 이상 꼭 풀어보면서 소마를 열심히 준비했던 것 같아요. 혹시 그러면 그 준비 과정을 어떻게 하셨어요? 소마 이제 과정은 서류, 코딩 테스트, 면접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지원서를 작성을 할 때는 이제 구글에 구글링을 해보면 다양한 후기가 나와 있는데 그 후기를 보면서 어떻게 제 이야기를 잘 녹여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열심히 작성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코딩 테스트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루에 하나 이상의 문제를 꼭 풀자라고 다짐을 했었고 제가 알고리즘을 잘 알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구글링을 통해 알고리즘 공부 순서라고 검색을 하면 순서가 나오는데 그 순서대로 알고리즘을 공부하고 그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는 연습을 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면접은 면접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모의 면접을 많이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 면접을 갔을 때는 그나마 긴장을 안 하고 면접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서류를 적을 때는 스토리라인 논리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개발을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인생을 보냈는지를 쭉 스토리를 만들고 거기다가 살을 조금씩 붙이는 방법으로 지원서를 적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코딩 테스트는 제가 알고리즘 문제 풀이 스터디 같은 것을 만들어서 다영님처럼 하루에 한 문제 이상은 꾸준히 풀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면접은 포트폴리오 발표랑 질의응답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저는 소마에 지원하기 전에 여러 가지 IT 연합 동아리들을 지원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적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반으로 조금 쉽게 적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질의응답은 앞에서 말해주신 것처럼 모의 면접을 여러 번 해보면서 면접 환경에 익숙해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럼 피터님은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소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는 단순히 내가 개발에 대한 생각뿐만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나타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생각으로 개발에 임하는지를 좀 잘 담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코딩 테스트 같은 경우는 저는 조금 운이 좋았던 게 알고리즘을 공부할 수도 있었지만 제가 기존에 하고 있던 프로젝트를 조금 더 파봤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얻었던 거는 이제 코딩 테스트의 문제가 4개가 알고리즘이고 하나가 SQL 문제인데 그 SQL 문제를 푸는데 되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프로젝트를 하면서 코딩 테스트 준비도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 면접은 제가 사실 이렇게 큰 규모의 면접을 가본 경험이 많이 없어서 주변에 좀 잘하는 개발 선배라든지 아니면은 친구들에게 나 이런 면접 하려고 하는데 좀 도와달라 해가지고 제가 면접 질문 짜서 드리고 면접 같이 해보고 이렇게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영님은 혹시 나만의 합격 노하우 같은 게 있다면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거 좀 비싼 건데 방금 전에 제가 말했던 것처럼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준비를 위해 하루에 한 문제 이상은 코딩 테스트 문제를 풀었어요. 근데 저는 합격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 코딩 테스트가 생각보다 지원 과정에 있어서 많이 중요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다른 부분보다는 코딩 테스트에 조금 더 열심히 집중을 했던 게 그나마 저의 노하우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정현님은 혹시 어떻게 되세요? 저는 면접 준비를 하면서 저만의 꿀팁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챗GPT랑 면접 연습하기입니다. 챗GPT한테 너는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 면접관이야 라고 하고 나는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에 들어오고 싶은 백엔드 개발자를 준비하는 학생이야 라고 하고 인성 질문과 기술 질문을 적당히 섞어서 해줘 라고 챗GPT한테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노트북 화면을 집에서 혼자 보면서 챗GPT와 함께 면접 준비를 했던 그런 특별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 휘찬님은 나만의 꿀팁 있으신가요? 저도 있죠. 저는 이거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되게 열중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엇보다도 양질의 프로젝트 결과가 이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런 스토리가, 자기만의 스토리가 있는 게 또 면접에 큰 도움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하시던 프로젝트를 깊이 있게 파보시고 그 안에 쓰이는 기술들 열심히 공부하시면은 코텍 그리고 면접 준비도 한꺼번에 다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소마 들어오기 전에 가장 기대했던 거? 저는 아무래도 중요하죠. 중요하죠. 네.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가장 도움이 많이 됐던 거. 제가 소마에서 별명이 헤르미온네일만큼 한 달 만에 거의 4, 50개를 들으면서 월간 이용자 만 명을 도달해보자.